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. 일본 경제 보복의 초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는데 어떤 대응책이 나왔는지 살펴봅니다.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2.5%로 내리고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2.5%에서 더 낮춘 2.2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수출과 투자 부진에다 한일 무역 분쟁 장기화 가능성 등 경제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.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다나스의 경로와 위력에 대해 알아봅니다. 검찰이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